네, 히든 프레젠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히든 종목 공개해드려야겠죠. 먼저 장대진 전문가님, 예. 한 종목을 들고 오신 만큼 기대감이 더 큽니다. 어떤 종목 예. 들고 나오셨나요? 뭐 사실 종목을 뭐 시도 때 없이 많이 추천하는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요. 뭐안 좋을 때는 조금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시장에 맞는 종목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고 리스크가 좀 이제 줄어든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네. 뉴스 많이 보셨습니까?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해서요. 그럼요. 어떤 뉴스가 나온지요? 일단 제일 중요했던 소식이 최근에 뭐 예. 그 삼성과 관련됐던 부분들 언급했을 때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가장 큰 재료가 아닐까 싶긴 한데 맞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그 일부 이제 물량들이 갑자기 네. 좀 출회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네. 급작스러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뭘또 죄송하십니까? 네. 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제 금감원에서 모 자문사에 아, 네네네. 생각하십니까? 예, 모 네. 자문사에 제재를 좀 가하면서 그쪽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8,500원 하던 주가가 어느새 21,5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일부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회복되는 때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가치는 이상이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전체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4분기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일부 물량들이 많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좀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차트를 통해 가지고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 주가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28,500원부터 21,550원까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요 이후에 자체가 지금 위쪽에서 보시면은 이 기관들의 매도, 요 물량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국가 지자체에서 좀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모 자문사의 그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추정으로는 뭐 계약 해지 뭐 그런 것들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실적 부분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물량만 좀 없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위쪽에 이제 기관들의 그 움직임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가 피크가 지금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꼭지하고 주가의 꼭지하고 천정하고 이제 바닥은 개인들이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 기관들이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법. 왜냐고 하면은 이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기관들이 편입을 안 하고 있으면은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이 종목은 왜 편입이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급급해가지고 사다 보니까는 꼭지를 짚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스컷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규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바닥을 짚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가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잘 나가던 주가가 300일선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좀 놓여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해드리더라도 최근 많이 터진 4일간의 거래량과 이 4일간의 거래량 보시면 주가가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짧은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주가가 이제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이만큼 누르는 어떤 매도가 나왔는데도 견디고 있다는 것은 물량을 받아내겠다라는 의지로도 표시할 수가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은 반등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반등하면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23,500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가지고 좀 드리겠고요. 뭐 23,500원, 24,000 사이 요 정도면은 뭐 짧게 해서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 21,000원 다시 저점을 갱신한다고 하면 한번더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21,0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짧게 23,000에서 24,000 사이에서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로 예, 보시면 되죠. 시초가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일단 지금 이 상황에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